하고 있습니다. 네, 탈영병들 잡았어요 지금. 하나. 20% 다 먹혔어. 끝났어. 네, 끝났고 이거는 협상을 식민지도 좋은데요. 그냥 본토를 먹죠. 본토 해안가를 다 먹어버릴게. 어차피 본토 힘을 좀 많이 빼놔야 되거든. 해안가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가두리 합시다. 가두리. 가두리 칩시다. 과연 한참 170이 넘어가네요. 아쉽게도 이렇게 못 먹겠네요. 해안가 위주만 먹죠. 요건 먹어야 되고. 이러면 딱 100점인데 32 이렇게 먹으면 해안가만 여기는 먹어야 되고 이어져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여기도 이어져서 이렇게 먹고 돌아가서 올라가서 잉글랜드 같은 땅이 있으니까 되고 잉글랜드 코 땅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코어를 그냥 박아버릴게. 아 식민지. 아 근데 좀 이걸 땅을 패야 될 것 같아서 궁금증 확정 32에 100점 딱 될 것 같은데. 우리 코어 다 박혔나요? 1792 이거 나 그리고 한번 꼼수 한번 볼게. 되나 독립보장 꼼수 아세요? 휴전기간 줄여주는 거? 프랑스가 아마 될 겁니다. 사이즈가 작아지면. 자, 쿠즈코가 끝났다. 어? 이쪽 막혔네. 어, 거의 다 먹었는데. 같이 공성. 막아놨다고? 안 막혔을걸. 50년대 못 들어가네요. 예, 유로파는 아츠바이는 못 옮겨요. 유로파는 못 옮기고요. 빅토 한번 옮겼다가 빅토를 옮긴 걸 아츠로 한번 옮길 수는 있습니다. 두 번 옮겨야죠. 뭐 졌네. 어? 우리가 선방차한테 졌어? 어? 왜 이건 피해갔냐? 같이 보냈는데? 희한하다. 코르시카가 먹었네요. 예, 그 귀여운 코르시카가 하나 먹었어요. 땅을. 납도. 칠와 송하이. 송하이를 좀 뺄 수 있었으면 좋은데. 칠와랑. 자, 해군 보급품 거래로 해군 병력 한 개분들 10% 계속 맞아 합시다. 근데 지금 딱 좋지 않아 이게? 뭐 해안가를 뺄 것도 덜 것도 없고 해안가 막으려면 이게 최선인데? 뭐 좀 땅이 조금 필요한 땅 있으면 그거 빼고 식민지를 좀 먹을 텐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 병력은 이젠 다 정리됐으니까 명을 쳐야 되잖아요. 말리행군 갈 길이 머니까 말리행군 먼저 해놓자. 이쪽으로 미응나라가 여기 앞에 있네요. 미응나라 미리 보내놔야지. 또 작전을 위해서라면 하초 오브 아이언같이 그 기차로 빨리 가는 게 있었으면 좋은데. 전략적 재배치 여기 없죠? 이거 군사 그냥 찍어버릴게. 냅다. 라이플 소총 31. 야 우리 라이플 나온다. 야 좋다. 기병 충격 1, 보병 사격 1. 48% 벌건디 통행권. 네 받아들이고 나한테 줬으니까 나도 줘야지. 야 여기 이제 진짜 공성 안된다. 페루 통행권 이건 거절. 어 요거 하나는 빼놔야겠다. 좀 공성 하다만해 병력이 없어가지고 25년대만 열로 갈게요. 파리가 예 거의 다 됐어요. 28%. 아 파리가 이렇게 요새가 특화된 지역이 아닌데 금방 먹히는 지역인데 말이죠. 금방 반복하잖아 얘들은. 종특이
어 공성 끝. 교정 끝. 들어가자. 오케이. 다 먹었어. 여기 하나 또 남았는데 여기 공성 맞아 해주고 같이 병력 합쳐놓을게요. 아 그래요 독일로. 독일 재밌죠. 아 저 과연 빨리 사탄이 나와야지 우리 할 텐데 재밌게. 다 독바가 되는 거야 그렇게. 자 제국주의 명분 스칸디나비아네. 어 스칸디나비아 만들었나 보다. 스웨덴이 이제야 만들었네. 끝날 때 다 돼가지고 1797년에 노가에는 우리가 가두리 해놔가지고 땅을 못 펴. 여기 다 막아놔버렸어 장벽으로. 그러고 보니까 왜 스페인 이런데도 다 얻어맞아가지고 일로 못 왔네요 다. 러시아도 그렇고 해서가 되게 커졌구나. 이렇게 크기가 쉽지가 않은데 해서도 다 먹었네. 네 하초바현 소련이 엄청 많이 나오죠. 물량빨이죠 물량빨. 그래서 독일로 하면은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다 먹었다. 파리 점령 완료. 점수 되네요. 오케이 파리가 점령 되니까 끝났네 여러분. 끝났습니다. 파리의 깃발 꽂자. 무솔리니가 파리를 점령했어요. 민폐만 끼치다가 실제 역사에서는 파리 점령했고 조약으로 모욕 한번 때려줄까? 아니야 우리 백인데 모욕을 한번 때려줄까? 아니야 배상금 받고. 배상금도 엄청 뜯어야 되는데 원래. 어 배상금도 못 뜯어? 돈만 받아. 현금으로 받아야겠네요. 파리 시민들에게 프랑스 시민들에게 배상금을 요구합시다. 우리가 먼저 전쟁을 걸었지만 가자. 빠바밤. 아 프랑스 가두리. 가두리 프랑스 두 개 생겼네요. 난 너무 프랑스를 좋아해서 두 개를 만들었어. 자치 돌리자. 모욕은 안 돼요 점수가. 이젠 다시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나폴레옹도 이제 안 나온다. 나폴레옹 이탈리아에서 나왔죠. 됐고 요거는 이제 프랑스도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이젠 알았어요. 우리가 알았고 이제는 따이밍 치러 갑시다. 때명 명나라 치러 가자. 룰루랄라 조선 독립시켜줘야지. 유후 끝날 때 드디어 가는구나 명나라로. 고고고 명나라로 가자. 동방정벌 실크로드 만들러 가자. 실크로드 어 이탈리아 요리가 진짜 맛있어지겠는데 그러면은. 맞아요. 오우 굿 아이디어. 이탈리아 요리랑 프랑스 요리가 혼합된 거잖아. 물론 그 중간에 잉글랜드 요리가 좀 끼어들어 왔긴 했지만 그나마 좀 나은. 자 파드 점령했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는 프랑스. 담배거래 통행권을 다 취소합시다. 얘들이 통행권 요구하는 거 보니까 플러스 치려고 그러나? 나한테 요구하지? 아니네요. 한자 브라반트 프로빈스 받아주지 뭐. 자 과연 확장 104예요 조금 위험하긴 하다. 104면 반란을 잘 막아야겠네요. 안전도도 3이고 자 임무 취소. 난 컨트롤한다고 했는데 104가 되네. 자 외교 따이밍을 라이벌로 할 수 있나요? 없네요. 러시아랑 잡다한 국가 있네. 하나 해놓고 외교관계가 통행권 팔츠 벌건디 팔츠랑 블루건디 통행권 취소 팔츠 통행권 취소. 아 명나라 명명나라
미국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중화권이네 아직 28특. 아 미개하네. 28특밖에 안 돼? 끝났구만 자식들. 박살 내주가. 자 돈 받죠. 그리고 끝나기 전에 자 조선에게 돈을 조금 선물로 줄까? 조선에게 관계 개선 동맹까지 할까요? 공국인데 동맹 제안. 코리아랑 동맹했어. 이탈리아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오 41년 되나 있네요 코리아가. 자 그리고 독립보장까지. 독립보장 나머지는 다 반란 막는 걸로.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거는 반란 막는 걸로 다 해놓을게요. 얘들 인력이. 아 우리 인력 그렇게 없구나. 5만 밖에 없구나. 역시 낭비하다가 보니까 금방 썼어. 50년대 이쪽으로 와라. 아마 이동하면서도 보급전이 걸리는 데도 있을 테고. 요걸 반을 쪼개야겠네. 보급전이 걸려가지고. 자 교육위기 무역효율 10% 까죠. 반 쪼개고 따로따로 들어가자. 어우 렉 걸려. 이동하다가 인력이 다 죽고 있는거지. 이동하면서 행군이 힘드니까 병력이 죽고 있는거야. 낙오하는 병사들이 많아졌어요. 63,000 괜찮아. 이정도면 6만 정도면 충분히 원정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알래스카 아프리카 뭐야 알프스 산맥 넘는 것도 막 죽으면서 갔잖아.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제가. 패즈의 전투 코바치 안 바뀔 건데. 네 좀 기다려야겠네요. 자 그리고 꼬데아랑 잠깐 더 관계 개선 해놔야겠는데. 아 보호국 됐고 보호국 수립은 안 받네요. 독립보장은 됐는데 거리가 너무 멀구나. 돈을 선물로 보내자. 명예 고종 황제 이름 뭐지? 공작 부인이네요. 장씨가 근본 없는 장씨가 또 공작 부인이 됐는데. 장정신. 장정신 1세 뭐야 씨. 선물 보낸다. 아 이거 팍팍 줄 수 없나? 아 이거 팍팍 줄 수 없나? 시프트키 누르고 하는데도 이렇게 안 들어가지? 이게 제일 맞네. 시프트키가 누르는 게 9만 주라. 아 만 원은 줘야지. 만 우리가 43,000인데 조선 부자 됐겠다. 부자 되겠는데? 인플레이션. 네, 맞죠. 인플레이션 폭탄 맞겠지만 뭐 맞겠지 뭐. 터져 국고 터졌어 지금. 어 안정도 1 뭐야 반란 여기로 50. 돈 너무 줬나 내가? 안정도 226원이에요? 놔두죠. 과감하게 그냥 주자. 아, 인플레이션 줄 행정력이 있지 않을까요? 조선이? 설마 그것도 없겠어? 남이 조밋. 나는 믿어. 조선 믿어. 자 75,000. 이동하는 또 인력이 또 차고 있네요. 땡큐. 어 렉 걸린다. 돈 너무 많이 줬나보다. 귀여우는데 애들이. 어우 어어어어. 아 얘들 식민지 자꾸 보내오고. 인플레이션 폭탄. 자 명나라 잠깐 병력 보자. 22만 있고요 인력 3만 5천 있네요. 그
그래봤자 뭐. 아, 치트가 안 되죠? 왜냐면은 아이언맨이기 때문에. 얘들이 병력을 지금 엄청 뽑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막 돈을 주니까 그러진 않겠지? 오버 익스텐션 주되는 걸로. 놀라 있는 승계 보헤미아 스코틀랜드. 어? 보헤미아? 스코틀랜드 프라타 스페인 4분의 4 주된 연합 라이벌을 포르투갈. 병력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렉 걸려. 지금 몇 시지? 11시 8분이죠 잠깐 끊고 가야 되겠는데 렉이 너무 걸려가지고. 50년대 러시아 여기는 괜찮은데 이쪽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쪽을 보면 렉이 걸리네. 왜 그러지? 이쪽에다 오고 있어서 그런가? 속도 좀 줄일까? 진짜 반란. 어, 여기 반란 많이 일어나네. 무슨 반란군이야? 민족주의자?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 어, 왜 얘들 반란 안 먹어? 아씨. 기껏 켜놨더니 안 막네. 이거 두 개만 너 멀어서 그런가? 아, 마을을 가고 있네요. 가고 있다고 안 가는 거야, 자기가? 그래. 뭐, 막겄쥬? 뭐, 막겄쥬. 네, 막겠지. 어, 반란 딩이 많아졌어. 104. 이거 하나라도 박히면 좀 줄을 텐데. 고. 보자. 아, 100.4. 0.4는 좀 봐줘야지. 소수점 이하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반란이 나는 땅에 나오면은 멈춰 있는데 빨리 딴 데가 돼야 되는데요. 이러다 영원히 못할 수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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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바뀌겠다. 됐다. 어, 80.4. 하나가 20점짜리야? 이렇게 비싸?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신도 1.9. 예, 이제 퍼센트가 많이 낮아졌죠. 됐네요. 개종을 조금 멈출게요. 개종은 개종 좀 멈추고요. 자, 이제 이리로 왔으니까 명나라를 칩시다. 지금 11시 10분인데 예, 전쟁 걸어버릴게요.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자, 이게 오우드흐? 오우드흐? 얘들 얘 이름 정확히 아는 사람 좀 얘기 좀 해줘봐. 뭐야 이름이? 이 돌고래에 있는 귀여운 나라 서구권인데 이집트테크 동맹이 명이랑 아바거든요? 아바는 어딨어? 아, 아바 여기 있네. 그냥 동맹 체크합시다. 명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불러올게요. 제국주의 명분으로 베이징 점령으로 돌고래국이라고요? 아우디라고? 아는 사람이 없네. 아, 예, 저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예,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세요. 굳이 뭐. 또 내일은 내일에 일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요새가 그렇게 많이 깔려있지는 않은 듯한데? 안으로 그냥 쏙쏙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 보자. 다 됐지? 이놈만? 오케이. 요거만 절반 자를게. 아우디도 먹어야죠, 참 우리. 아우디를 먼저 먹고 가야겠다. 아우디를 먹고 지나가야겠죠?
아우디를 먼저 먹었죠. 상가 벽지에 누가 요새를 박느냐고? 중국인들은 박잖아 요새를. 만리장성 상가 벽지에 박은 게 만리장성 아니겠어요? 중국인들의 상상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됐고 이건 그냥 이기겠다. 딱 첫 타 싸움에 알 수 있네. 원래 고수들은 원터치 딱 거기서 알죠. 이놈이 센가 약한가 한 방에 알지. 이 약하네. 얘들 약하네. 약에 빠졌어. 24한테 여기 합쳐주고 공성 아우디를 빨리 먹어야지. 들어가자. 일로 가자. 동남아에 누가 있냐고요? 지금은 많이 통일됐을 겁니다. 몇 개 없을 거예요. 지금 파사이랑 브루나이네요. 파사이랑 브루나이 많이 먹었네요. 보통은 아유타야가 좀 많이 커지는데 아유타야.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도 파사이가 좀 먹었네요. 네, 말라야는 밑에 있고. 우리 저 업적 도전했던 거죠, 말라야. 말레이시아인가 뭐 만드는 거 있었죠. 재밌겠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광역장이 주워드니까 확실히 반란도가 없죠. 안 일어나죠. 역시 0.4%의 위력이 대단하네. 0.4% 정도 봐줘야지. 씨, 너무한 거 아니야? 50년대 요거 반띵 합시다. 스탑해서 아 1년대 또 들어와? 돌아서 들어가자 우리. 돌아 빙빙 돌아간다. 돌아가네 잘 돌아가네. 전투 승리. 헬조선 군대도 왔나보다. 아하 이쪽 반란군이었네요. 어? 뭐 졌어. 어? 52연대다 타이밍. 52연대 70. 어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 전략상 후퇴. 잠깐만 좀 조심해야겠다. 자 회피 기동으로 피하면 돼. 위쪽으로 이건 어쩔 수 없다. 싸워야지. 그리고 잠깐만 죽지만 말아 후퇴. 잠깐만 후퇴 냈고. 자 일로 와요. 여기서 싸워주마. 넘어오면 내가 싸워준다. 넘어와. 일로 이동해야겠다. 여기 병력을 좀 갖다 놓죠. 여기 넘어오면 여기서 잡자. 여기서 요격하자. 그 동안에 우리는 먹을 데가 많어. 아우디인지 뭔지 먹어야 돼. 명이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 오 좋아. 일로 와. 들어와. 100년대 들어와. 됐지. 자 우리 더블러 와야겠다. 아 50년대 이거 근데 빼고 30년대 해가지고 보충 인력이 어느덧 10만 찼어. 오다 보니까 10만이야 됐어. 전투레온 40만. 너도 예 발로 막지 말고 일로 와라. 동방정벌 가자 같이. 일로와 들어와. 차 수입이에요? 어? 국가 불안정 줄이는 게 있고 존재병 줄이는 게 있네요. 저는 이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국가 불안정 당분간 반란 때문에 좀 힘드니까. 그럼 다음 것도 좋지만 봐가지고. 포메라니가 오스트리아 전쟁 선포했어요? 자 이거 전쟁 협상은 우선 미리 좀 찍어볼게요. 아우 렉걸려. 자 코어 돌려주기.
조선 돌려주는 거. 코리아. 아니 저편에서 주면 안되지.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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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코리아. 이게 10점이거든요? 이렇게 딱 주고 해안가를 먹어야지. 아바를 거쳐. 아바는 못 지나가네. 여기 코 박을 수 있으니까 나온 거겠지? 대만을 정벌하고. 아 대만이 아니구나. 이쪽 마카오지. 마카오 도박했던. 아 여기까지밖에 못 가나? 99.2 과연 확장? 아 여기까지밖에 못 가네. 우선 아우디랑 면접 협상을 하고 외교력이 좀 들어가도. 네 외교력이 좀 들어가도 빼서 먹고 명이랑 또 협상해야겠는데요. 과연액장 99.2야 몇 가지 말 빨리 먹어서 조선까지 가야 되는데. 자 30년대 내려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병력을 모아가지고 잠깐만 우선 여기 공성시키고 48년대 이동 공성을 시키고 요 병력을 다 합치면 얼마지? 어, 20, 50, 한 100몇 년대 되거든요? 때려 박을까? 여기를 때려 박죠. 구둥이니까. 그냥 가는, 어, 올라온다 또. 어, 쉣. 쉣다 박. 일로, 아, 일로 오지 마. 이거, 얘를 때려 박아야겠다. 어, 얘가 먼저 왔어. 명 야게 야가다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패야겠다. 어 여기 잠깐만. 아이고 하나 걸렸네. 아이 5000 도망가나요? 잡아야지. 야게 어 전멸 죽었어. 너 일로와. 52연대 위에 있네. 갈리고 갈리는 우리 인생사. 잠깐만. 아, 와디가 되었는데? 피하려고? 이거 먼저 잡고 전멸했지. 65연대 넌 죽었다. 일로 와라. 아, 안으로 도망가네. 괜찮아. 이건 막을 수 있을 거야. 45연대는 우선 뒤에 예, 보조해놓고 100연대로 다 먹었네? 없네? 안으로 뚫고 들어갈까? 밑에부터 먹죠. 이렇게 먹지. 하나는 위로 빼고 이렇게. 요거 하나 공성. 됐어. 어 여기 살짝 회피. 52연대 아 약한데. 애들 약한데. 잠깐만 되게 약해. 야게 어 락 걸렸지. 야게 니들은 약하다고 바보들아. 비율 차이가 105에 사기가 7.5에 3.1 밖에 안 돼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자 급료 요구 용병 유지비 올라갔고. 오케이 자 먼저 빨리 아웃인지 뭔지를 협상을 해봅시다. 보통인데 대충 다 먹죠. 대충 다 먹죠. 관악장도 이거 전투를 좀 늦게 끌어야겠어요. 다 먹으면 몇 점이지? 외교력 700이 넘어가네.